예, 이 시간은 제7장의 비유입니다. 시창작론의 제7장. 제7장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작론의 제7장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114페이지에요,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나오는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왼쪽에 나오죠. 거기 일상 언어의 비유와, 그 다음에 시적 언어로서의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일상에서 비유해도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고. 셋째 줄 보세요. 인생의 황혼기.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하루 동안의 시간으로 비유했고요. 개눈 감추듯 먹는다. 그러니까 빨리 먹는 거죠. 개가 눈을 빨리 이렇게 감추는 것처럼. 이런 거. 또 생각이 깊다. 뭐 세월이 화살 같다.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것들도 다 일상적인 것 같지만 비유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비유들은 너무나 진부한 비유라고 해요. 진부한 비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114쪽에 두 번째 달락 셋째 줄에 보면 죽은 비유라고 써져 있어요. 죽은 비유. 이 말은 써놓으세요. 진부한 비유와 같은 말이에요. 비유는 비유인데 진부한 비유다라는 거죠. 비유는 비유인데 진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들 시작이라는 말은 그 114쪽 밑에 셋째 줄에 시작인데 이건 시를 쓴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시쓰기 시쓰기.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요이 땅 할 때 시작은 이렇게 써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비기닝.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쓰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한다면 참신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비유, 진부한 비유라고 했는데 결국 이 진부한 비유가 뭐냐? 바로 상투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5쪽에서는 이제 비유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사회로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그래서 시학이기 전에 수사학이다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이 수사학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웅변술을 가리켜요. 웅변술. 영어로는 이제 이걸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레토릭, 웅변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아테네 사회의 공개 토론장에서 이제 연설이나 변론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비유는 유사성을 빨리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이 중요합니다. 그 115쪽의 마지막 단락.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그 밑줄 쓰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유의 핵심 밑줄 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서로 다른 여기다 1번이라고 써서 1번. 서로 다른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발견해서 연결시킨 게 1번이고 그 밑에 어떤 사물 자, 여기 2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 A에다가 다른 사물 B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바늘 끼는 바늘에 실을 꿰는 구멍이 사람이나 동물 귀에 생긴 모양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거죠. 그렇죠? 바늘 귀라는 게. 바늘이 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의 귀하고 비슷하게 해서 썼다는 거죠. 동물의 신체에 이제 귀라는 말을 쓴 거라는 넘겨보세요. 세월은 화살과 같다. 세월과 화살이라는 116쪽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런 사물이 공유하는 빠른 속도, 세월도 빠르고 화살도 빠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래 사용하는 동안 닳고 닳아서 지금은 진부한 표현이 됐지만 처음에 그 말은 세월이라는 그런 그 추상적 관념을 화살로 이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 단락 116쪽. 비유의 참신함과 독창성은 사물 A가 아니라 사물 B에 달려 있다. 자, 여기다 밑줄 주세요. 116쪽에 두 번째 단락 밑줄. 비유부터 쭉. 그 다음에 사물 B에다 내밀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비유는 사물 B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직위와 은유에서 흔히 보조관념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B는 밑에 넷째 줄에 A와 유사하거나 인접해 있거나
어떤 관련성에 의해서 연결된 사물이지만 비유의 참신함을 위해서는 A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예 리처즈에 따르면 A와 B의 이질성이 클수록 긴장도가 커져요. 이질성이 클수록.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IA 리처즈부터. IA 리처즈에 따르면 A와 B 사이에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긴장도가 커지고 성공적인 비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 117쪽에 나와요. 첫째 줄. 탄력이 확보되지 않고 둘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져서 거리가 먼 경우에도 탄력이 떨어진다. 이육사의 이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절정이라는 시에 나오죠. 이것 이제 두 사물의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서 긴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밑줄 치세요. 117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평범한 일상의인의 눈으로 봤을 때 겨울과 무지갠은 선뜻 연결되기 어려운 대상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춥고 어두운 계절, 또 무지개는 꿈, 희망 이런 것을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연관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표현이.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쓰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든가 무지개는 모두 무지개도 뭐비온 다음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겨울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일시성이죠. 일시성. 오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소망을 나타낸다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표현 참 멋있죠. 그러니까 힘듦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8쪽. 118쪽입니다. 거기 이제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비유의 참신함과 독창성은 긴장에서 비롯된다. 거기도 밑줄 치세요. 118쪽에 세 번째 줄에. 비유의 참신함과 독창성은 긴장에서 비롯된다. 밑줄 치고 긴장이 동그라미 쳐. 텐션이죠, 텐션. 이 긴장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비유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은유와 지규 세상사의 닮은 꼴 찾기 바로 위에 일 포스티노라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 포스티노가 이탈리아 말로요. 일은 언이에요. 포스티노는 포스트맨. 우리말로 하면 우편 배달. 라는 뜻입니다. 일 포스티노. 이 작품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은유와 지규. 일 포스티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칠레 대표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 배달부 마리오의 우정을 영상화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모국에서 추방을 당한 네루다는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해준 나폴리 가까이에 작고 아름다운 섬을 망명처로 삼아서 이주를 하죠. 네루다가 머물기 시작한 후에 엄청난 양의 우편물이 오고요. 어부의 아들인 마리오가 네루다의 우편 배달을 전담하게 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오와 네루다 사이에 우정과 신뢰가 싹트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9쪽. 그래서 이제 네루다를 통해서 첫째 줄입니다. 시와 은유의 세계를 처음 만난 마리오는 베아트리체와 사랑에 빠지면서 은유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일곱여덟째 줄에, 119쪽에, 나비의 날개가 얼굴에 닿은 미소, 장미, 움트는 새싹, 솟아오르는 물줄기, 부서지는 은빛 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라는 것은 A는 B라는 뜻이에요. 지규는 A는 B와 같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적인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9쪽의 마지막 단락에 이제 메타포가 나오죠. 메타포. 이 메타포라는 말도 비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유와 지규를 다 비유라고 하는 거죠. A는 B와 같다. 이건 지규예요, 지규. 지규. 그다음에 A는 B는 은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규. 내 어린 날 아슬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같이에서 동그라미 쳐봐요, 같이. 자,
같이가 붙었으니까 직유죠. 같이. 자, 넘기세요. 120조.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 같이 또 동그란 봐요. 같이. 그 다음에 2번은 박구처럼, 처럼이 동그란 줄. 3번은 과일처럼, 처럼이 동그란 줄. 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A는 B와 같다. 그러니까 직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에서의 연은 어린 날의 한때를 환기,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연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 2번에서는 숯불과 밭꽃을 연결시켜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닮은 꼴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시간의 변화, 화자의 정서적인 변화, 120쪽에 밑에서 다섯 줄 나와요. 빨갛게 타올랐던 숯불, 이게 하얀 재로 식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경과. 그다음 마지막 줄, 3은 지나간 사랑의, 보세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옛사랑 끝났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시인은 이렇게 이제 옛사랑의 자녀를 이제 이 틈에 꽃이거리는 과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과일, 과일이라는 다 먹은 과일처럼 해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1쪽입니다. 2장의 봄은 고양이로다. 이것도 아주 유명하시죠?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같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 입술에 뜨근한 봄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뭡니까, 봄의 이미지를 상당히 감각적으로 묘사했죠. 거기 121쪽 보세요. 시인에게 봄의 닮은 꼴은 고양이다. 봄은 어떻게 고양이를 닮을 수 있을까? 시인의 눈은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 등 신체적 특징 하나하나에서 봄의 속성을 발견한다. 나왔죠? 고양이가 촉발하는 감각, 봄의 향기, 열정, 나른함, 생명력, 여러 가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2쪽. 그래서 이제 이 꽃가루와 고양이 털, 금방울과 고양이 눈을 직유법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 그 121쪽을 보시면 시에서 거기 다시 보세요. 1년의 일행에 같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2연의 일행도 같이 동그라미, 같이 있죠. 그런 거, 이런 게 다 직유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 직유법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은 고양이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감각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시를 써낸 작품이고요. 123쪽, 23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유와 직유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을 연결해요. 그러면 원관념이라 부르는 사물, A는 관념이나 추상적인 대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는 좀 나오는 것보다 사랑의 날개. 그러면 사랑이 A고 B가 날개란 말이에요. 은유법이죠. 사랑이란 날개니까. 근데 이 A라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막 이렇게 그려서 하는데 이 하트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하트가 뭐 사랑의 그림은 아니죠. 심장을 그렇게 이제 그려 놓은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123쪽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윤동재씨 그 123쪽이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반대의 방향, 비유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원관념은 대상으로, 보조관념은 추상으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써놨죠. 사나이라는 건 보이잖아요. 추억처럼, 사랑처럼 슬픈 얼굴. 이것도 얼굴이 원관념이죠. 사랑이 보조관념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추억이나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조관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오장안의 불길한 노래라고 나옵니다. 124쪽입니다. 당신이요 충충한 아구리의 까만 열매를 물고 이브의 뒤를 따른 것은 그대 사탄이요. 차디찬 몸으로 친친히 날 감아주시오. 나요 타인의 말이에요. 말. 병든 시인이요 벌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능금을 따먹고 날 낳았소. 기생충이요 추억이요 독한 버섯들이요 다릿한 꿈이요 번뇌요 아름다운 니우침이요. 손발조차 가는 것에 숨기고 내 몸 내 뒤를 쫓는 것은 그대 아니요 두엄자리의 반사인 점성사 나의 예감이요 당신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반사 반은 죽었다는 거죠. 점성사 점성술사죠. 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점성술. 자 그래서 이제 그 124쪽에 보면 오장안의 시에서 보조관념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장안이요 또 카인의 말에 병든 시인 벌 또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보조관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5쪽에 한격 상상력 대상의 연결과 확장운동에서는 은유와 지규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학이다 라고 했고 네 번째 줄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우산셋은 우산이 아니라 우산을 쓴 아이들이다. 소유물이 소유자를 대신한 환유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유법에는 제유가 제유환유가 있죠. 자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낸다. 환유는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낸다. 이슬비 내릴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산셋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산을 쓴 학생들.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좋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낸다는 거죠. 셰익스피어 작가의 이름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청와대 최고의 권력기관 어깨 주먹 조직폭력배 펜을 꺾었다 이런 거는 이제 글을 이제 안 쓴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환유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오는데 그건 읽어보시고요. 126쪽의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렇게 환유적 표현을 빌려서 하나의 삶을 지칭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효과는 뭐냐? 환유는 거기다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126쪽에 밑에 셋째 줄에 환유는 경제성과 유연성, 참신성, 완곡효과를 낳는다. 완곡효과는 돌려서 쓰는 거예요. 완곡효과. 영어로 유피미즘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을 완곡효과라고 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의 양말 속에 편지라는 시가 있죠. 그 127쪽에 보면. 올해같이 몹시 오는 눈도 없었고, 올해같이 추운 겨울도 없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계집애 어린애까지가 다 기계틀을 내던지고 일어나지 않았니. 이 기계틀이라는 것은 작업 도구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거쳐오는 모지른 바람, 화사의 펌프, 징박은 구두발 휘몰아치는 눈보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20일이나 꽃이 뻗대오질 않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틀을 내던지고 일어나는 사용자 도구의 관계로 연결된 화류적 표현도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또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를 써놨어요. 모닥불. 그 밑에 있죠? 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129쪽. 백석의 많은 시에서 사물들은, 자, 거긴 좀 이제 밑줄 치세요. 129쪽에. 첫째 줄. 백석의 많은 시에서 사물들은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나, 같은 시간 장소에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까지. 같은 시간 장소. 그래서 이제 선우사. 여러분 이게 이제 선우사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선우사.
이제 반찬 친구라는 의미의 반찬 친구. 나와 흰밥과 가재미가 낡은 나조반의 매개로 연결되는 뭐 한유 구조다라고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환유라는 것은 특징으로 이제 전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환유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가 김예순의 잘 익은 사과예요. 129쪽. 100마리의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빠지는 소리.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잘 익은 사과,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에 대한 상상은 연이어서 마을을 달리는 자전거 바퀴가 길을 깎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현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31쪽. 131쪽. 은유와 직유. 두 번째 달. 자, 은유와 직유는 밑줄 치세요. 전통적이고 그만큼 오래된 비유법이다. 그리고 한유는 21세기 시에서 부각된 시적 원술의 체계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유와 한유가 약간의 이제 그 차이점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